이어지는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I2A.go. I2A.go라고 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I2A.go 이 내용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2A는 integer to ASCII. integer to ASCII. 인티저를 아스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에서 10 얘는 인티저죠. 인티저이고 얘를 아스키로 넣는 겁니다. 만약에 요렇게 처음에 인티저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안 되냐니까 플러스 지금 연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연산자인데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인티저죠. 그래서 서로 더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더하기를 하려면은 데이터 타입을 깨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티저를 뭘로 바꾸셨느냐 하니까 I2A, 아스키로 바꾸셨는 겁니다. 인티저 to 스트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스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로 바꾸시는 겁니다. 왜냐니까 모든 인티저는 다 아스키 코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 integer can be converted라고 할까요? to 뭐? ASCII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니까 not all character can be converted to ASCII. 모든 그러니까 캐릭터가 다 ASCII로 컨버트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인티저만 아스키로 다 컨버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all characters can be all character라고 할까요? 그죠? can be 유니코드로는 될 수가 있죠. 유니코드. 그죠? 모든 캐릭터는 유니코드로는 컨버트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캐릭터가 다 아스키로 될 수는 없고, 근데 인티저는 다 아스키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가 있고 0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거이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우리가 아스키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I2A 펑션입니다. 그죠? 왜 I2S가 아니고 그냥 인티즈 투 스트링이 아니고 인티즈 투 아스키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해서 출력 요 결과를 이렇게 돌려 보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런치 인 t 마이너스 10 세컨드. 요게 요 내용이죠. 그죠? 밑에 있는 다른 예제도 좀 볼까요? 이번에는 이건 좀 수소를 칠해 놓고 밑에 카운트 9 해서 t 마이너스 이번에는 sprintf라는 걸 썼어요. sprintf는 뭐냐니까 말 그대로 요걸 컨버트라고 그럴까요? 컨버트 인티저 투 스트링. 스트링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게 sprintf예요. 출력하진 않고 그냥 스트링으로 바꿔 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인티저가 스트링으로 바뀌어서 여기 전체 문장이 하나의 스트링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스트링 str로 담고 얘를 출력을 이렇게 str로 출력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난유즈다. 뭐가? 난유즈대. 아, 얘가 이용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군요. 똑같죠? 이렇게. 9seconds라고 하는 표시대. 요 부분입니다. sprintf가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그냥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얘를 printf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도 그냥 똑같죠? 그죠? 똑같은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낫죠. 이게 훨씬 낫는데 그냥 sprintf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예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다음 예제도 볼까요? 이번에는 count 해서 이렇게 요거 다시 또 살려야 되겠네요.
이거 스트링 컨버전입니다. 얘는 스트링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스트링 컨버전. 스트링 컨버전. 그래서 이번에는 ASCII to integer입니다. 그래서 ASCII 코드를 다 이제 인티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인티저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이 1의 지금 현재는 스트링입니다. 그죠? 스트링인데 이것을 매칭, 여기에 스트링 숫자 10에 매칭하는 인티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하면 이렇게 10 나왔죠? 이 10은 지금 현재 인티저가 나온 겁니다. 그죠? 인티저. 이번에는 ASCII to integer의 이름이 이걸 왜 string to i가 아니고 ASCII to i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Why not s to i가 아니냐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이 스트링을 다 인티저로 바꿔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팀 주피터 이걸 A to I 돌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채로 왔던 거죠. 그냥 팀 주피터가 아니라 그냥 팀만 하더라도 제로가 나와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스트링을 다 인티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ASCII 코드로 표현되는 일부 캐릭터죠. 일부 캐릭터 이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것에 안에서 이렇게 인티저로 우리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예제도 나눠볼까요? 이번엔 요런 겁니다. sprintf 카운트다운 해서 cannot use 뭐라고 돼 있네? 카운트다운은 10이고 카운트다운은 0.5 이렇게는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될수 없느냐니까 카운트다운은 얘는 인티저잖아요? 인티저가 됐고 얘는 뭐예요? 얘는 플롯이잖아요. 플러니까 디폴트니까 64죠. 32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바꿔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데클러레이션 된 데이터 타입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에러는 사라지겠죠? 이번엔 또 뭐라는 에러 또 있나요? 보니까 seconds interval assignment 돼 있네. 현재 보시는 거는 카운트다운이 인티저이고 그리고 요거는 뭐 에러가 뜰 만한 건 없는데 아 요것도 안 되는군요. 요것도 뜰 수가 없죠. 왜뜰수 없느냐니까 얘가 없으면 돼요. 그죠? 얘가 없으면 이상 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죠? 스탠다드 컨버션 이걸 이용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니까 지워놓고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출력된 건 없습니다. 왜 출력된 게 없느냐니까 얘는 프린트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뭘 리턴하냐니까 리턴 스트링을 리턴하는 게 그죠? 그래서 리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new str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fmt 그다음에 프린트 뭐 라인 할까요? 프린트 할까요? new str 이렇게 보죠. 에러가 왜 떠있나요? Undeclared? 아 그렇군요. Undeclared.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seconds라고 하는 것이 딱 출력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좀 전에 처음에 여기 뭐가 들어있었나요? 요게 여기 이렇게 됐었나요? 이렇게는 안 됐나 말입니다. 왜안 되느냐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티저로 이미 초기화돼 있는데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런치고라고 하는 겁니다. 런치고 예요. 또 마찬가지 복사해서 붙여놓죠. 이번에는 런치 불린입니다. 불린 값이고 플러스이고 얘를 이렇게 런치 텍스트라고 하는 불린을 텍스트로 바꿔준 겁니다. 불린을 텍스트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라인에서 얘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미드 yes no 해서 런치. yes no는 런치가 얘가 true이면은 yes no는 yes 아니면 이렇게 하라 해서 if 문장이죠. 간단하게 해서 출력해 보면은 요렇게 됐죠. ready to lunch pulse ready for lunch no 그죠. 얘는 no가 들어갔네요. 얘는 no가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는 런치에서 얘가 pulse가 들어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스트링을 바꿔줘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스트링을 바꾸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런치 텍스트에서 보다시피 undeclared name인데 런치 텍스트가 아니라 런치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스트링을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제를 왜 이런 걸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제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간혹간혹 여기 교재에 들어맺게 있어요. 그죠?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바꿔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얘를 불린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는 있다. 바꿀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는 tuple. 이번에는 스트링을 불린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 뭐 보시면 간단하죠. 지금 얘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얘가 이거면은 런치를 값을 넣어라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뭐가 들어가나요? 폴스가 들어가겠네. 그래서 프린트 라인 런치 그냥 그대로 불린 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린 이번에는 스트링을 불린 값으로 이렇게 어떤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방법. 간단한 내용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죠? 그리고 인풋고 볼까요? 인풋고는 지금 볼 게 아니라 예제 답이 예제예요. 예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링 to 불린 스트링을 불린으로 바꿔주는 방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스트링이 true나 yes나 1이면은 불린 true를 리턴하고 불린 그리고 만 스트링이 false나 no나 0이면은 불린 값 false를 리턴하게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는 error 메시지. 그죠? 그래서 스위치 문장을 써야 됩니다. 스위치 문장을 써서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